에이, 우리 가족이 무인도에 떨어진 지 벌써 한 달째. 우린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아이, 배고파. 아, 여보, 여보. 아, 배고파, 요루야. 곰수야. 배고파. 우가, 우가. 아, 여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아, 나도 모르겠어. 이제 우리 먹을 거 다 떨어졌어.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어. 그때 생선을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생선이 두 개밖에 없네. 우가, 우가. 아이고. 이게 전부 형 때문이야. 아, 왜 나 때문이야? 아니, 형이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 티켓에 당첨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러고 있잖아. 아이, 제주도래. 아유, 그 이 무인도에서. 오가, 아니, 오가, 내가 오가. 비행기가 내가 추락할 줄 알았나? 너도 공짜로 간다고 되게 좋아했잖아. 아니야. 오가. 사실은 싫었어. 아마 그렇게.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어제 바람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갔어. 또 그리고 보여. 어이, 우가. 우가. 이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말이야. 아, 그러면 우리 흩어져서 구할 수 있는 건 구해볼까? 어때? 그래. 좋아. 여보. 맞다. 어젯밤에 내가 환청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사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어젯밤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무인도에 우리밖에 안 사는데 말이야. 사람 소리 들었다고? 아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야생동물일 거야. 아이, 어쨌든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고 집도 이거 고쳐야 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나한테 갖다 달라고, 알았지? 흩어져.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나, 이거?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네. 어이, 저거 뭐야? 이거 어젯밤 분명히 없었는데, 이거?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걸 본 적이 없네. 이거 물에 떠밀려 왔나? 아니, 여기에 비행기가, 이거 비행기를 이거 고쳐서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물에 잠겨가지고 이거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무로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비행기 만드는 방법 알면은 나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무인도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 이거.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가 없나, 이거. 또 여기에, 뭐야? 이거 어젯밤에 분명히 여기 용암이 없었는데 용암이 왜 생겼지? 이거 필요할 수 있으니까 퍼갈까? 그나저나 저 비행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연 이 무인도에 나 혼자 떠내려온 지 어연 1년째. 슬슬 지친다. 하지만 어제 바다에 떠내려온 엄청난 책을 내가 발견했지. 바로 이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이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일단 재료가 보면은 나무가 필요하구만. 일단 나무를 구하러 가야겠어. 이 지긋지긋 다 무인도에 탈출해서 꼭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말 거야. 가자! 동굴이다. 동굴이다, 동굴. 잠깐만, 여기 조금 못 보던 동굴이고, 이거 약간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상자가 있잖아, 상자에서. 뭐야, 이거?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 뭐야, 사람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 근데 아빠가 이상한 거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아빠 갖다 줘야지. 아빠! 아, 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 알면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을까? 아빠! 아, 왜 봄수야? 뭐 대단한 거라도 발견한 거야? 뭔데 이거? 이 책 뭐야? 이 책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저 동굴에 있었어. 동굴에 있었다고? 그래? 동굴에 이런 게 있다고? 잠깐만, 뭐야 이거?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 아니! 이걸 나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빠? 아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비행기로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뭐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럼 관심 없어. 아니, 이거 봄수가 이거를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갖고 왔네. 야, 여기 이렇게 다 있네, 다 있네. 만드는 방법 다 있네. 아니 근데 나무가 필요하잖아. 아, 우리는 도끼가 없어서 나무를 캐지 못할 텐데. 나무를 어디서 구하지? 아, 좋아. 이제 나무를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좋아. 이 정도면은 자, 보자. 나무를 이 정도 쌓았으면 이 정도면 비행기를 만들기엔 충분할 겨. 자,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책을 다시 보고 또 이제 뭐가 필요한지 봐야겠다. 나무들아 잘 있어라. 사랑스러운 나무들 잘 있어. 아, 나무가 필요하다. 우리 집에 비가 줄줄 새고 있어. 어디 나무 없나? 아니? 이거 뭐야? 이야! 다행이다. 우리 집에 나무가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잘 정돈되어 있다니. 좋았어. 이 나무를 캐가지고 내 집을 만들 거야. 가족들 집 말고 내 집. 좋았어. 자, 와,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와, 이야! 이제 집 지으러 가야지. 아, 이 책에 나무만 있으면 비행기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디서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왜? 형, 내가 왜? 대박 책 딱 아주 오졌다 지렸다가 생겼어. 뭔데, 그게 뭔데? 아까 저쪽 끝쪽에 가보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 나무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엄청 캐왔지. 아니, 이럴 수가. 야, 우리 집에 도끼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캤어? 아니, 저쪽에 잘 정돈되어 있더라고. 정돈이 되어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쨌든 뭐 우리가 좋지 뭐. 야, 고맙다. 야 이걸로 그 비행기를 다시 이거 형태로 만들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됐다. 야, 테테가 잘 봐봐. 근데 자, 오, 땔감이다, 땔감. 이거 땔감으로 불 지르자. 야, 땔감이 아니야, 비행기를 만든 거잖아. 비행기를 이걸로 이제 타고 탈출할 수 있다고. 아, 비행기구나. 에이, 별거 아닌데. 잠깐만, 근데 비행기는 만들긴 했는데 의자하고 프로펠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퀴랑. 아, 근데 바퀴랑 프로펠러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할 텐데 철을 어디서 구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곡괭이가 없어서 땅 밑에 못 들어가서 철을 캘 수가 없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유, 늙어서 죽어야지 뭐. 아이고 허리야. 아유, 이제 나무도 다 캤겠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만. 아이, 너무 신나버려. 아이고, 기모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책에서 뭐가 필요한지 볼까. 자, 뭐야, 책 어디 갔어? 책 어디 갔어? 아이씨, 뭐야, 내가 치매가 걸렸나? 책 어디다 뒀지? 에이, 뭐 어때? 대충 책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대충 다 생각나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캐야 할 게 뭐였더라? 아, 맞아. 이제 철을 캐야 되지, 철. 자, 그러면 철을 캐러 가볼까? 자, 그럼 광산으로 가자. 아유, 철 다 캤다. 힘들어. 그러면은 철을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아유. 자, 이게 철 다 넣어놓고. 이제 철이 이 정도는 부족하겠지? 그래 10개는 부족할 거야. 그럼 조금만 더 캐와야겠다. 자, 철 조금만 더 캐자. 이번엔 깊숙한 곳으로.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물고기라도 잡을 줄 알면 좋을련만. 여긴 뭐지? 어? 안에 상자가 있는데? 뭐야? 철기가 10개나 들어있잖아. 뭔진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 갖다 줘야겠다. 무인도에 뭐 먹을 게 없네. 다 이상한 풀떼기밖에 없고.
우와, 양이잖아. 무인도에 왜 양이지? 아이 너무 귀엽다. 털 복실복실한 것 좀 봐. 아이 너무 이쁘다. 역시 예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뭐 됐다 뭐. 다 죽었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허리야. 아, 자, 자 이제 철을 많이 키워왔으니까 아이 너 낡았다. 어? 뭐야? 내가 분명 철 10개를 넣어놨는데 어디 간 거야? 아이 분명 철 10개 넣어놨는데. 아이 뭔가 이상하다. 책도 사라지고 철도 사라지고. 잠깐만, 이거 우리 양양이들도 사라진 거 아니야? 양양이들, 양양이들. 이 섬에서 유일하게 나랑 대화해주고 내 마음을 달래준 양양이들이. 잠깐만, 양양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설마 나무도? 나무들아! 뭐야, 분명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들이 어디 간 거야? 젠자, 나무도 사라지고 양양이도 사라지고 책도 사라지고 철도 사라지고. 이 섬에 나 말고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해. 그 녀석들을 꼭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아, 이 비행기 앞에다 프로펠러를 달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 비행기에 프로펠러를 만들려면 철이 여보! 필요한단 말이야. 여보! 왜 그래? 여보, 내가 뭘 주었는지 알아요? 여기 무인도의 성? 뭘 주었는데? 철! 철을 구했다. 이쁘네요. 이거 우리 곡괭이도 없는데 어떻게 철을 구했지? 아니, 오다가 주웠어요 그냥. 그래? 여보, 이거 잘하면 말이야, 잘하면 이 비행기를 만든 걸로 프로펠을 달아서 탈출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밤 말이야. 빨리 고쳐봐요, 빨리 고쳐봐. 알았어, 내가 그럼 프로펠러를 만들어 볼게. 프로펠러를 이런 식으로 만들랬지, 책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프로펠러를 달면, 저쪽에 있는 비행기에 엔진이랑 다 떼서 여기다 붙이면은 이제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좋았어. 자, 그럼 이 의자를 만들려면은 양털이 필요한데, 여보, 이 섬에 양 봤어? 양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 나는 못 봤어. 그래? 어쩌면 좋지? 일단 그러면 저쪽에 고장난 비행기로 가서 여기서 엔진이랑 바퀴 3개랑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이거 조종기랑 이거 다 떼서 일단 한번 붙여보자. 빨리 가서. 좋아. 이거 정말, 이거 오늘 밤에 무인도를 탈출할 수도 있겠는데? 운이 좋아서 말이야 오늘. 여보 화이팅. 자, 좋았어. 이제 의자만 만들면 돼. 의자만 만들면은, 자, 요로야, 혹시 이 주위에 양 못 봤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 이거? 이거 양털이다. 이거 그거. 양 있었어. 그래?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빨리 몰라도 돼. 아무튼 양이 있더라고. 그래? 아, 이제 양털을 구했으니까 의자를 만들고 이제 비행만 하면 이제 여기 무인도를 나갈 수 있겠구만. 자, 의자를 만들었고,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의자를 두 개 설치하고 프로펠을 단 다음에 조종석을 달고, 그리고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용암으로 넣으면 되겠다. 됐다! 여보, 완성했어! 요로야, 완성했다고! 완성이야? 완성! 우리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그럼! 너무 좋아. 얘들아, 일로 다 모여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간다! 야, 봄수야, 빨리 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자! 아, 또!
야 이거 운 좋게 말이야 재료를 구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어. 보여 보여. 이걸로 집을 이걸로 집 갈 수 있다고? 아예 그럼 그럼 그럼. 자 그러면은 집 가자 집 가자. 우리 차례대로 타는 게 어때? 자 좋았어. 자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말 다 타자 다 타자. 좋았어 좋았어. 타자. 말. 자 이제 드디어 어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건가? 아웃 좀 봐 아웃 좀 봐. 야 이거 이거 설레이는 걸 이거. 자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가자. 자. 자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야. 어 뭐야? 저 저 야 니들이 범인이야. 멈춰 이씨. 야 안 내려. 뭐야 저 나라야. 야 저 나라 뭐야? 사람이 너. 내가 구한 재료라고 안 야, 멈춰. 야 아빠 무시해. 지금 야, 나도 태우고 가. 야, 나도 태우고 가. 잠깐만 여보 이거 비행기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아니 안 돼. 출발해야 돼. 따라올라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여보. 갈 수 있는 거 맞지?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얘들아 걱정하지 마. 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무인도에 탈출할 수 없었다. 아저씨 같이 뭐? 같이 살아 아직 같이 살아요. 아 사실 내가 드디어 나갈까봐 어. 아, 네. 내가 이상한 장치를 설치해놨거든. 아 어쩌지. 비행기 날질 않아 날질 않아. 아, 같이 살자고. 아, 아, 그 비행기 지름 짝이던데. 감사합니다. 에이 뭘 뭘 그런 것까지 가. 아 보면 들어만해. 아 김호재. 아 김호재. 아 예. 나도 양로 안 가도 된다. 이제 같이 살자 여기서 이제 행복하자. 이웃집 생겨. 행복하자.